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불호의 명곡 천상계 고운 종결자 특집 방송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KBS ETV 불호의 명곡에서는 천상계 고운 종결자 특집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특집 방송에는 김경호, 이혁, BK, 고유진, 에이티즈 종호가 출연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고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선곡을 하여 경연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 무대에서는 BK가 플라워의 엔들리스를 선곡하여 열창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대에서는 김경호가 에일리의 보여줄게를 자신만의 락 스피릿으로 열창하여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세 번째 무대에서는 고유진이 나와 이승철의 말리꽃을 자신의 감성에 맞게 해석하여 불렀습니다. 고유진은 무대 후 오늘 무대가 마지막인 것처럼 온몸을 다 썼다며 고운 특집이라는 압박감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김경호는 고유진을 꺾고 2연승을 차지하며 불호의 명곡에서 최다 올킬 기록 보유자로서의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이상으로 불호의 명곡 천상계 고운 종결자 특집 방송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